조심히 가려고 그러지. 이 아니야. 친구니? 가자 태우가. 아는 누나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가자. 동네도 과수원 있어? 있어? 아니, 저희 동네에 없고요. 윗마을에 가면 있어요. 사과가 참 맛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논에 나가시면 태우기가 새참 당번한다고? 예. 학교 다닐 때는 못해드리지만요. 방학 땐 제가 꼭 해드려요. 논에 가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새참 먹으면 무지 맛있거든요. 그래, 그만 나도 알지. 부모님 새참도 챙겨드리고 효자네, 태욱이. 그러게요. 재숙이 누나. 어? 재숙이하고 우리 시골에 꼭 오세요. 누나가 우리 시골에 오면 동네 형들 깜짝 놀랄 거예요. 난리 날 거야, 아마. 근데 재숙이 왜 그렇게 조용하냐? 네? 아, 졸려서요. 졸려? 아, 그럼 내려가서 자. 태욱이도 피곤하겠다. 그래. 네. 태우가 내려가자.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잘 자. 잘 자. 잘 자, 재성아. 네. 그래. 야, 근데 재성이 쟤가 왜 저러냐? 글쎄요. 아까 놀이터에 갔다 온 뒤부터 계속 시무룩하게 저러네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아까부터 얘기 잘하던데. 혹시 재성이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 아닐까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다. 어, 예야, 올라가서 아저씨하고 아줌마 내려오시라 그래. 네. 마음의 변화. 제가 완전히 수리 동생이 됐다니까요? 이름도 마이슬이 됐고요. 저는 마플립이요. 아니야. 재성이하고 태욱이 잘 돌아왔어요. 내려오시래요. 어, 그래. 내려가자. 응? 그래. 만져 먹었다. 맛있어요. 어서 들어와. 아, 그래요? 그동안 2층에 갇혀있느라고 고생했지? 에이, 아니야. 고생은 뭐. 아, 가만. 이슬하고 풀리빈 오늘 저녁 할머니 오고 자야겠다. 네. 가자, 그럼. 주무세요, 그럼. 네, 여보.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 어머순. 아주 재밌었어? 네. 안녕히 계세요. 이슬하고 풀리빈 자면 할머니 불편하시게 해드리면 안 된다? 네. 안녕히 주세요. 네. 야, 우리도 올라가자, 이제. 예, 아, 올라갈게. 네, 힘드세요. 아, 시원들. 쉬세요. 올라가. 아이고, 참. 강인,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그랬죠? 응.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어우, 피곤하다. 아주 은근히 신경 쓰이네. 들어가. 내가 시원하게 안마해줄게. 좀따 왜 서울 앉아? 우리 계속 채팅으로도 만날 거지? 그럼 난 네가 우리 집에 오고 싶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 오늘 우리 엄마 공부 못하셨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니네 엄마 공부를 못하셨다니? 우리 엄마 한글 모르셔.
그래서 내가 요즘 가르쳐드리거든. 내가 선생님이야, 우리 엄마. 넌 엄마한테 배우지? 난 엄마를 가르쳐드려. 우리 엄마 무지 좋아해. 아, 진짜. 안 창피해? 뭐가? 아, 니네 엄마 한글 모르시는 거. 아니, 우리 엄마한테 뭐가 창피해? 아, 침대에서 자니까 좀 이상하다. 나 침대에서 처음 자보거든. 가르쳐드려. 우리 엄마 무지 좋아해. 아, 자. 안 창피해? 뭐가? 니네 엄마 한글 모르시는 거. 아니, 우리 엄마한테 뭐가 창피해? 마이실 맞아? 어? 어? 왜? 아니야. 아, 너도 갈래? 우리 약수터 갈 건데. 약수터? 그래. 응, 잘 잤어?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태욱이도 같이 가려고요. 응, 약수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조금만 받아와. 네. 네. 가자. 아, 재성아, 가자, 약수터. 뭐해? 어? 어? 그래, 가자! 아, 야,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해! 야, 조심해! 야, 빨리! 조심해! 야, 이제 진짜 빨리 와! 야, 나도 줘! 아, 정말!